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2년 10월 21일 금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증권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오늘 녹화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갑자기 우리 꼬맹이가 좀 몸이 좀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다 오느라고 좀 늦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자, 오늘 녹화가 좀 늦고 그래가지고 빨리 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0월 넷째 주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제주 2358, 부산 1348. 그 중에 메인 승부가 끄트머리 두 개씩입니다. 제주 5경주, 8경주, 부산은 4경주, 8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2022년 10월 21일 금요 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조금 이른 시간에 접수를 좀 해달라 부탁을 드립니다. 뭐 벌써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 내일 아침보다 요거 방송 끝나고 밤에도 괜찮고 새벽에도 괜찮으니까요. 좀 일찍 입금을 부탁을 드리면서,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꼭 설정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의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 먼저 들어갑니다.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 A형이고요. 자, 이번 제주 2경주 오늘 그 승부처가 찍어먹기 승부가 많습니다. 뭐 혼전인 경주보다는 가능하면 믿을만한 축에 찍어먹기 아나짜리 있는 경주를 승부처로 많이 잡았고, 달러박스 승부도 한 두 개 정도 잡혀 있습니다. 자, 먼저 데뷔전에서 상당한 선취입력을 보여줬던 1번 마 단디고라는 마필이죠. 김원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인코스 2점까지 들어왔고 직전 데뷔전 걸음 모습 보면 꾸역꾸역 중간에서 따라 붙어가지고 직선에서 탄력적인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자, 1번마 단디고, 자, 요놈은 대가리인데, 자, 후차권에서 이놈 저놈이 좀 많이 팔리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1번마 단디고를 놓고, 뭐 요 단디고는 축으로 인정하는 거죠. 단디고를 놓고, 제가 이거 어제 수요 프레시에서, 수요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렸죠. 수요 라이브, 프레시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뭐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6번마 백호전사, 요놈은 대끼리로 팔리겠지만 제가 방어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요 수요 라이브에서 추천했던 W마필이 한 놈 있을 겁니다. 자, 고 어제 수요 라이브 방송을 청취하신 분들께서는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좀 한방 좀 찍어 먹자 말씀을 드리고, 자, 현장에서 조금 더 확인을 해갖고요. 여러분들께 힘을 좀 실어 드릴 테니까. 자, 이번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는, 자, 1번마 단디고를 단단히 놓고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연타로 바로 다음 경주 3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까지고요 자, 이번 경주도 축마가 있는 그런 경주를 선택을 했습니다. 제주마 5등급. 휴양갔다 와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8번마 새벽 열차죠. 공백 이상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좌전지 파행으로 조금 출주 공백이 좀 있었는데 새벽 훈련시 모습을 보니까 아무 이상 없는 8번마 새벽 열차. 자, 요놈은 대가리로 인정을 하고 갑니다. 뭐 안득수 기수 인기마로
잡바위가 많이 되는 그런 기수이긴 합니다만은, 자, 상대를 워낙 약하게 만났다. 8번 마 새벽 열차. 자, 요놈은 대가리로 인정을 하는데요. 자, 이 8번 마 새벽 열차를 놓고도 또 후차권이 요번 경주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일단은 이 5번 마 지존무상이라는 마필이 계속 인기 마필로 팔려요. 전전 경주도 인기 1위, 직전 경주도 인기 2위. 에, 뭔가 소스도 많이 나왔고, 그죠? 요번 경주에도 역시나 대끼리가 팔립니다. 자, 새벽 열차를 대가리로 놓고, 새벽 열차 대가리로 놓고, 자, 이 5번 마 지존무상이 또 대끼리로 가는데, 자, 물음표다. 이게 소스가 아무리 불어도, 직전 경주도 그렇고, 전전 경주도 그렇고, 초반이 너무 느려요. 네, 발주 자체가 좀 느린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력으로 갖다 때려서 들어오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좀 우려가 된다. 아, 그래서, 자, 요번 경주 역시도, 네, 대끼리 팔리는 5번 마 지존무상이 불안한 인기마로 대두가 되고, 요번 3경주 역시도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어떤 놈을 노린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현장에서 짭짤한 배당이 나와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제주 3경주 오늘 두 번째 찍어먹기 승부. 자, 공백 이상 없는 8번 마 새벽 열차를 놓고 한방 짭짤한 배당으로 때리고 들어가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부산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부산 메인 승부 5경주와 마지막 8경주인데요. 자, 부산 첫 번째 메인 승부 5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 자, 레이팅 41에서 60점까지 펼쳐지는 제주 5경주. 자, 요번 경주도 대가리를 놓고 후착 찍어먹기로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안쪽 게이트에 있는 2번마 제주정복이라는 마필이죠. 2번마 제주정복. 전현중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뭐 부담 중량 4kg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요 전전 경주에 한번 좀 삐딱선을 탔는데 계속 나머지는 3연속 대가리입니다. 앞에 가도 되고 따라가도 되는 최근 조시가 바짝 올라온 2번마 제주정복. 뭐 부담중량 58kg 3세 한 마리이기 때문에 아직 요 정도는 뭐 충분히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2번마 제주정복은 대가리인데, 자,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자, 어디다 때릴 것이냐. 자, 이 1번만 명작품이, 최저배당, 땡땡 굳는 최저배당으로, 팔릴 건데, 이마필 역시도 뭐, 제주정복하고도 같이 뛰어보기도 했었고, 꾸역꾸역 2착으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마필입니다. 3연속 입상을 하다가 직전 경주에 상대도 물론, 잘 뛰었지만, 자, 3번만 명작품이 이제는, 물론 약간 늦발을 했긴 했습니다. 늦발을 했긴 했습니다만은, 추입력이 거기까지 한타가 조금 부족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 이게 대끼리로 지금 빵 뚫려 있는데, 이 제주정복의 명작품이 땡땡 뚫려 있죠. 자, 요거 발주만 조금 주춤하고 늦게 나오면 또다시 경주거리가 1000m이기 때문에 이게 1100만 돼도 그냥 이거 2번 1번 한박으로 가겠는데 이게 1000m란 말이에요. 1100이 아니에요. 그게 1000m이기 때문에 발주가 조금 늦으면 한 놈 숨어있는 한 놈 제가 노린다 말씀을 드렸죠. 요거 5경주 역시도 제가 수요 프레시에서 시원하게 다 공개 오픈을 다 해놨습니다. 현장에서 배당이 좀 많이 빠지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자, 이번 5경주 역시도 제가
지금 프레시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이번 제주정복을 놓고 어떤 놈이 어떤 사연이 있다. 현장에서 이상이 없으면 짭짤한 배당에다가 예측권 20장 상한간방 때릴 테니까 역시나 세 번째 승부처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제주 오경주 2번 제주정복을 놓고 상한간방 찍어 먹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제주 오경주였습니다. 자, 이제 제주 승부 마지막 제주 8경주입니다. 2등급 1110m 핸디캡이고요. 자, 8경주. 요번 경주는 달러박스 한 놈을 노리는 달러박스 최대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2등급 1110m고요. 자, 이번 경주 현장에 가면 아마 1번 명성여걸 3번 태왕수 두 마필이 최저 배당으로 깜빡깜빡 거릴 겁니다. 1번 3번 1번 명성여걸을 대가리로 팔리면서 3번 마 태왕수가 아마 최저 배당으로 갈 건데 1번 명성여걸도 그렇고 3번 태왕수도 그렇고 전부 뭐 앞쪽에서 움직이는 그런 마필들이긴 합니다만은 이 기복이 좀 있어요. 두 마필 다 두 마필 다 분명히 기복이 있는 그런 걸음을 보여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두 놈이 같이 손잡고 들어오기에는 상당히 힘들어 보이는 그런 경주인데요. 마침 이번 경주에 요 두 놈을 깨러 갈 한 놈, 아나짜리가 한 놈이 보이기 때문에, 자, 그 놈을 달러박스 대가리로 놓고, 자, 요 1번, 3번, 1번, 3번, 자, 요거 두 놈을 깰 아나짜리 한 놈, 강하게 노립니다. 배당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는 걸림은 무조건 한구라 할 수 있는, 자, 달러박스, 조철이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눈알 빠지게 요 한 놈 잡아놨는데, 자, 요거 1번, 3번, 자, 요 대끼리 막권을 부러뜨릴 한 놈, 자, 조철의 마지막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자, 요거 1번, 3번 부러지면 우리가 무조건 한구라 한 겁니다. 1번, 3번에 현장 배당판도 유심히 한번 살펴보고요. 조철이 다시 한번 야물게 제주 8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8경주는 자, 오늘 승부처에서 처음 들어가는 달러박스 승부기 때문에 아마 배당이 그런대로 여러분들 마음에 들게 그렇게 나올 겁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제주 8경주 꼭 상한깜방 때려 먹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4개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부산 경마는 1348이죠. 1348. 자, 오늘 부산 경마도 재밌는 승부처로 조철이 많이 골라놨기 때문에 아마 재밌는 결과가 분명히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제주 부산 1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부산 1경주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2번 알파브라보가 아니라 3번이죠. 3번. 자, 3번입니다. 자, 능검 잘 받고 앞말 2세짜리 포인마인데요. 마필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단거리에서는 곧바로 즉시 전력감으로 보이는 3번마 알파브라보. 물론 모래를 안 맞아본 게 조금 단점이긴 합니다만은 뭐 신마들 다 그렇죠. 그 대신 안쪽 게이트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3번마 알파브라보. 이 1번 아무르나 2번 스카이샵보다는 3번 알파브라보가 훨씬
빠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요거 안쪽에서 뭐 외곽에서 덮쳐와가지고 말들이 덮쳐와가지고 그냥 모래 맞고 고러시 되고 이러면 고생을 하겠지만 외곽으로 살짝 빼내기만 하면 대가리 온것 같다. 자, 이 3번 마 알파브라보를 대가리로 놓고 이번 경주에 조철이 승부로 들어간 이유가 자, 이 알파브라보 현장에서도 뭐 앵간히 팔릴 것 같아요. 물론 뭐이 1번 마 아무르가 조금 더 팔릴 수도 있어요. 현장에서 바람을 타고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자, 1번과 3번 중에서는 그래도 3번의 기본기가 훨씬 나아 보이고, 이 1번 마 아무르는 직전 경주에 이빨 쥐어짜고 3착입니다. 직전 경주에 보여준 끈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입상 3착권까지 해서 안 팔릴 수가 없는 마필이죠. 1번 마 아무르. 자, 하지만 아무리 봐도 직전 경주는 요거 1번 아무르야말로 외곽을 잘 빠져돌면서 모래 안 맞고 잘 뛰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 1번 마 아무르가 저는 전개가 좀 꼬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1번 마 아무르가 인기 1위 아니면 댁길이로 팔릴 건데, 자, 그래서 요번에 승부처고요. 자, 이 3번 마 알파브라보를 놓고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여기에 레이스 포인트에 백판짜리 한 놈이라 그랬어요. 백판. 자, 3번 마 알파브라보를 놓고 백판짜리 한 방이라 그랬는데, 자, 뭐 1번 아무르 팔리고요, 2번 스카이샤 팔리고, 7번 캘리퀸, 8번 불의축제. 자, 이런 마필들 말고 조철이가 노리는 백판. 백판이 뭔지 아시죠? 아예 안 팔리는 말. 이놈을 한놈 강하게 노리는 놈이 있습니다. 얘가 분명히 기본 능력도 있고, 능검 때꾹 누르고 탔다. 꾹 누르고 탔다. 능검 받는 모습이 탐색성 경주로 능검을 받았다. 요거 조철이 눈깔에 지금 딱 걸려 있는데, 제가 이걸 뭐를 고민을 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아예 이놈을 놓고 때릴까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예 이놈 놓고 할까? 야, 근데 조금 부담이 갑니다. 현장에서 또 꼭지 돌아가지고 그놈을 대가리 놓고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3번만 알파브라보의 전개가 가장 유리해 보이고, 현장에서 뭐 갑자기 배당판이 요상하게 돌아가고 이 3번 알파브라보가 이상한 배당으로 흘러가면은 아예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100판짜리 그놈을 놓고 아예 고배당으로 때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단은 3번 알파브라보의 전개가 유리하기 때문에 정식 정카죠, 정카. 일부러 배당을 노리는 예상이 아니고, 자, 현장에서 만약에 이 3번 마, 알파브라보가 약간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조철이 노리는 백판을 놓고 한번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최소한 배당이 한 30배가량은 제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파브라보가 좀, 많이 팔리기 때문에, 한 30배 배당 정도는 보고 있는데, 현장에서 배당 많이 떨어지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자 부산 1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짭짤한 중배당 고배당으로 한방 때려 보겠습니다. 자 1경주였고요. 자 오늘 두 번째 부산 승부처가 부산 3경주입니다. 잠시만요. 네, 국산 6권 1300 별정 A형. 자, 이번 경주도 대가리가 있고 후착이 접전인 그런 경주인데, 후착에 요것도 아나짜리 하나를 또, 노리는 놈이 있기 때문에, 댁끼리 팔리는 놈을 좀 받쳐만 놓고, 배당으로 한방 쉐리 팰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입니다. 자, 먼저 3번마 패트리엇이죠. 패트리엇. 3번마 패트리엇. 이성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주행심사를 이준호가 받고 직전 경기 입상을 했어요. 휴양 갔다 와서 마필이 상당히 좋아진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재검 잘 받고 나왔을 때, 자, 뭐, 대끼리 팔리고 대끼리로 들어왔는데, 원래 이 마필은 이성재 기수가 탔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꼬마 기수, 후임 기수, 이준호 기수도 이렇게 잘 타냈는데, 이성재 기수, 그래도 울줄리 마방에서 이 울줄리 조교사가 그래도 상당히 의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성재가 그렇게 잘 타지도 않는데, 아무튼 꿋꿋하게 태워줍니다. 보답을 해야죠, 이성재는. 자, 3번마 패트리엇. 이 좌전지파행으로 좀 출주 공백이 좀 있었죠. 주행심사 잘 받고 직전 경주도 아무 문제 없이 입상에 딱 때렸는데, 다시 좌전지파행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상대를 약하게 만났고, 전개가 유리해졌고, 정상주기로 돌아온 3번마 패트리엇은 인정을 하고, 자, 후차게 찍어먹기 한 방을 또 골라먹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3번마 패트리엇. 이거 뭐, 얘 부러지면 꽐라 되는 거죠. 뭐, 죽는 거죠. 할수 없이. 자, 문제는 최저배당으로 팔리는 1번마 YG보이입니다. 자, 요 1번마 YG보이 말고 노리는 아나짜리. 한 놈을 강하게 노리는 그런 승부처입니다. 1번마 YG보이는 직전에 꾸역꾸역 들이대면서 3차계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다다. 이 YG보이 직전 경주 뭐 인기 4위 팔리고 3착으로 들어왔는데, 이것도 휴양 갔다 와서 마필이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마필이 조금 좋아졌다가 현장에서도 어영부영 좀 팔리더니 3착에 들이댔습니다. 자, 요번에도 역시나 2km 감량의 신윤섭이가 또한번 타고 있는데, 직전 경주 말고 더 나올 걸음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 패트리엇에 이어서 3착이었는데, 착차도 좀 많이 났던 그런 경주죠. 착차도 많이 있었던 그런 경주인데, 자, 이 3번, 1번 사이에, 3번, 1번 사이에 분명히 끼어들놈 한 놈이 숨어 있다. 자, 그놈을 짭짤한 배당으로 한 방, 3번에 붙여서 한 방으로 찍어 먹기 들어가는, 오늘 부산 두 번째 승부처, 부산 3경주인데요. 1번 와이즈보이가 아마 바람이 좀 많이 불어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짭짤한 배당이 나올 겁니다. 3번마 패트리엇, 이성재 기술에도 믿고 놓고 때리면서 아나짜리 짭짤한 배당으로 한방 찍어먹기 들어간다. 부산 3경주 현장에서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부산 메인 두 개입니다. 4경주와 8경주인데요. 자, 부산 4경주 국산 5군 1400 핸디캡. 완전히 똥말들 혼전입니다. 대가리가 어떤 놈이 팔려도 이상할 게 없고 꺾어져도 이상할 게 없고, 자, 요거 부산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2번마 금화 운호 별로 대안이 없으니까 얘가 이 등떠밀려서 지금 인기 대가리가 갑니다. 최근 경주 금화 운호가 뛴 모습 보면은 6군에서 2착 두 번을 하고 승근을 했어요. 자, 5군에 올라와서도 인기 대가리가 팔렸는데 부러지고, 직전에도 엉간이 팔렸는데 부러지고, 요거 레페르사의 메인 브릿지 우리가 주력 한방 찍어 먹었지 않습니까?
백길이 팔리는 금화운호가 아니고 아나짜리 메인 브릿지다. 이용락이지만 한방 때리자. 5.6배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12번 메인 브릿지가 나중에 우리 A급 승부 한방 바람이 좀 불었었는데요. 자, 그때 당시도 이 7번마 금화운호가 쥐어 짰던 걸음입니다. 자, 물론 요번 경주에 뭐이 레페르사나 메인 브릿지나 이런 센 말들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2번마 금화운호가, 자, 선행을 만약에 편하게 가면 그런대로 2차까지는 버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1번마 대호마도 안쪽에서 찌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특히 외곽에 이 10번마 영보스라는 마필도 선행력이 있는 마필이죠, 분명히. 최근 한타가 부족한 모습 보이지만. 자, 10번마 영보스의 외곽에서 압박도 보이고. 자, 2번마 금화운호. 자, 요거 꺾을 수는 없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더더군다나 경주거리도 1400이에요. 얘가 너무 인기마로 가는 것 같다. 너무 인기마로 가는 것 같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금화운호. 완전히 뭐 인기 대가리로 팔리죠. 자, 결론은 금화운호. 대가리감은 아니다.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번 경주 2번마 금화운호는 물론이고, 다른 놈들도 충분히 한번 깰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보이는 한 놈. 이 전개가 딱 맞아 떨어지는 기습으로 때리고 나갈 수도 있고 따라가도 되는 한 놈.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달러박스가 분명히 있다. 그럼 뭐 나머지 인기 2위 백길이 팔리는 8번마 동부스타냐? 동부스타 역시도 추입으로 올라오긴 하는데, 추입으로 올라오긴 하는데, 마필이 이거는 너무 느리죠? 느려 터졌어요. 얘는 딴 놈들이 앞에서 서야 올라올 수 있는 추입마입니다. 8번마 동부스타. 자력 추입보다는 직전 경주도 다른 마필들이 앞에서 서주는 바람에 8번 동부스타가 올라왔다고 봅니다. 자, 2번, 8번. 두 마리가 인기 1, 2위가 가는데, 이거 인기 1, 2위 분명히 때려잡을 조철의 달러박스 하나 있다. 자, 요놈을 놓고 가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뭐 2번, 8번, 2번, 8번, 이 대끼리 막권에는 손절이죠. 본질 안 합니다. 그래서,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예측권 20장. 달러박스 첫 번째 달러박스 메인 승부. 부산 4경주. 자, 요거 조철이 볼때딱 걸린 것 같아요. 요놈이 역상승식 배당까지 몰고 오면서, 자, 우리 한구라 막권을 분명히 때려줄 것이다. 믿음이 있는 그런 경주.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금요 경마를 마무리를 할 부산 8경주입니다. 부산 8경주 오늘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이자 마지막 메인 승부, 부산 8경주인데요. 국산 3군 1400 핸디캡 레이팅 65점까지. 자, 요 8경주도 아까 우리 4경주 메인하고 비슷한 달러박스 한 놈을 노리는 경주입니다. 자, 요번 8경주가요. 배당판이 딱 열리면 1번마 유서프, 2번마 상승보이 두 마리가 아마 깜빡깜빡 최저 배당으로 갈 겁니다. 1번마 유서프, 우리 저 부산 조교 팀장님, 뉴월드, 부산 뉴월드 조교 팀장님이죠. 김기경 위원님이 항상
추천을 해주시는 그런 마필이기도 합니다. 1번 마 유서프. 요번 주에도 역시나 추천을 해드렸는데, 뭐 제가 김기영 위원님의 예상은 항상 존중을 하고, 저도 참고를 하지만은, 또 제가 아닌 건 아니죠. 자, 1번 마 유서프가 상대적으로 전개가 유리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놈도 일단은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지만 앞에 가야 더 뛰는 마필인데, 자, 이 2번 마 상승보이라는 마필도 만만치 않게 순발력이 있습니다. 승군전 맞은 놈이긴 합니다만은 최근 2연속 입상의 상승세의 걸음을 보이고 있고, 뭐 조인권위에서 송경운으로 바뀌었지만은 2번 게이트에서 강하게 밀고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뭐 외곽에 8번, 9번, 8번, 9번, 10번 전부 선행 갈라고 맘만 먹으면 다 때리고 나갈 수 있습니다. 8번 은성영웅, 9번 뜨거운 만남, 10번 최강손상, 그죠? 외곽에서 다 갈고 넘어갈 수 있는 순발력들이 있어요. 자, 1번마 유서프 선행 못 가고 얘는 모래 맞는 순간 완전히 또 직선에서 밀리는 놈이잖아요. 선행 못 가면 그냥 밀려요. 외곽에서 슬금슬금슬금 모래 안 맞는 그런 편성 같으면 좋은데, 이게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독이 될 수도 있다. 자, 2번마 이 상승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앞선에 가든지 모래를 안 맞아야 되는데, 자, 명세이 그러고 이제 국산 4군하고 3군하고는 또 다르죠. 자, 3군 승군전입니다. 기존 3군 마필들이 얘 편하게 그냥 독땡 한 바퀴 돌으라고 놔줄까요? 천만에요. 그래서 1번, 2번, 1번, 2번. 자, 얘네들이 왜 불안한 인기 1, 2인가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1번, 2번 유서프의 상승보이 두 마리가 최저배당으로 깜빡거립니다. 자, 결론은 이번 경주 얘네 둘이 그런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불안한 그런 경기 전개가 있기 때문에 이 불안한 놈들 두 놈을 우리가 대끼리 한방 승부를 보겠느냐, 이건 두루 와도 안 사는 거죠. 낙권. 자, 그래서 요번 경주 저는 경주 거리가 1400이에요. 경주 거리가 1400. 앞선에서 끝나는 그림으로 저는 안 본다는 얘기죠. 자, 따라가는 선추인마, 따라가는 선추인마,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리면 선추인마를 한 마리 조철이가 노리고 있습니다. 뭐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배팅권에는 가져가는 마필들이지만 얘네 두 마리를 대끼리 인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자, 조철의 마지막 메인승부 예측권 20장. 선추인마를 대가리 하나 놓고 훌륭하게 배당으로 씩씩하게 한번 공략을 해보겠다. 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부산 8경주. 자, 우리 금요일 마지막 메인 승부는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예측권 20장 1000만원 상한가. 여러분들 돈만 찾아가시면 되는 그런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10월 21일 금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UCC 방송을 모두 마치고요. 이 방송 보시고 주무시기 전에 내일 문자 신청하실 분들 입금해 놓고 입금자 성함을 꼭 조철의 핸드폰에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요. 오늘 그 저 정액 요금으로도 많이들 신청이 들어오셨는데 12회 12번 보내드리고 15만원입니다. 한 번 신청하는데 2만원이죠. 정액제는 12,000원, 거의 반값밖에 안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액요금 조철이 여러분들께 할인 혜택 드릴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거 많이 좀 이용하셔가지고, 어차피 자주 경마하시는 분들은
정액제 요금이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이 정액제 요금은 이 아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가 있죠. 거기다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뭐 위아래 어떤 계좌도 다 우리 저 운영진 그 핸드폰에 메시지가 다 뜨기 때문에 아무 쪽 계좌로 입금을 해도 상관이 없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때릴 승부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제주 2358, 부산 1348, 그 중에 제주 5경주, 8경주, 부산은 4경주와 8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 금요 경마 현장에서 한번 붕붕 날라 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